우리를 이끌고 간 신비로운 삼국지 세계. 야. 꿈이었구나. 화살이 맞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라니. 야! 이거 크려나?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짜야지. 어? 저건 별똥별? 예쁘다. 옛날 사람들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불길한 징조로 생각했다는데 도저히 그런 것 같지 않은걸? 이게 뭐야? 밤하늘의 영상이 마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. 왜 이런 게 보이는 거야?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? 야! 넌 누구냐? 자, 정체를 밝히란 말이야! 야! 천하를 얻으라.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. 그 말은 내가 이 시대로 처음 떨어질 때 들었던 말. 이봐! 널 만나면 천하를 얻는 거야? 어딜 가면 만날 수 있는데 대답해봐! 이봐! 기다려! 사라졌다. 야,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? 이럴 줄 알았으면 삼국지를 읽어보는 건데. 그나저나 나도 무의식 중에 칼을 빼들다니, 이게 다 동탁의 영향인가?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? 내 앞에 나타났던 사람은 누구지?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인 건가? 그래, 지금은 동탁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괜찮을 것 같아. 누구라도! 완벽해! 무의 실력은 물론 목소리까지 나와 똑같은 전사가 탄생했다! 장비, 별로 훈련한 것 같지 않은데 너와 같은 전사가 탄생했다는 건 좀... 형님, 무슨 소리요? 진정한 전사란 한 가지 기술이라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적을 무찌를 수 있어야 하는 거요! 게다가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찌르기만 하면 되니 이 녀석도 금방 익히더란 말이죠! 헐... 10분밖에 안 했는데 10년 정도 한 것 같은 저 자신감. 우와! 저 창은 동네 대장간에서 만들었다네요. 형님들이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려무나. 야! 자, 간다! 어, 저럴 수가! 엄마나! 나 장비의 속전속결 훈련법은 역시 알아줘야 해! 내 바지 끝까지 자른겨! 유비 아저씨! 다음 전쟁부터는 저도 나가서 싸울게요! 어린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내다니... 하지만 무예를 꾸준히 익히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. 지금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훈련하고 있다니 정말 고맙구나. 유비 아저씨! 장비가 가르쳐준 무예가 도움이 안 되면 내가 가르쳐주마. 아니, 관영! 그게 무슨 막말이오? 내 무예가 쓸모가 없다니! 유비님! 급한 전갈이 옵니다! 우리 장비 죽네! 급한 전갈이 뭘까요? 이건! 형님!
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?